제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공부를 또 배울 수 있냐고 그래서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공부 배우러 오기로 했어요.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의대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청거리는 어떻게 배우시는 거예요? 청거리는 어떻게 배운 게 아니라 우리는 무속인들은 제자들은 성거리가 우선이잖아요. 그래서 성거리를 배우는 선생님을 알아봐서 옛날에 박인호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. 그분한테 조금 배웠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아는 분이 있어서 가르쳐 준다고 해서 산에 30일 정도 들어가서 성거리를 조금 불사거리를 좀 배우다가 고장까지도 배웠고 내가 알아야지 선생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배우고 신도암이 직접 춤사위를 선보인다. 무당은 보통 앉은 거리와 선 거리로 나뉘는데 말 그대로 앉아서 부적이나 경문, 앉은 굿 등을 하는 앉은 거리 주로 굿을 서서 하는 선거리로 나뉘어진다.